이럴 때 이런 표현 가끔 쓰잖아요. 12명의 엔트리에 있는 선수들과 모두 5반칙을 퇴장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수비에서 막아야 되는 건데요. 그렇죠. 잭슨이 상당히 자세 낮추면서 수비하고 있고요. 김정은 들어와요. 지금 상당히 많이 밀려나오거든요. 포드라인이. 맥키네스. 권이. 아 이것도 안 들어가네요. 웬만해서 맥키네스가 이거 놓치지 네. 않는데요. 이렇게 되면 약간의 운도 오리온 쪽으로 현재까지는 가고 그렇죠. 있습니다. 최진수. 문태종 길어요. 리반도 아, 김동우 따내네요. 뺏기는데요. 투수리 지역 방어인데요. 잭슨 오른쪽 왼쪽 왼쪽 스텝백 뒤쪽으로 맥키네스 문태종 앞에서 네. 골리 서거 맥키네스 16득점. 자 이제 10점인데요. 근데 아직까지 동부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요. 예. 최진수는 이제 본인이 1대 하겠다는 건데요. 두 경기를 그렇죠. 맡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스위치 됐고요. 잭슨. 아, 잭슨이, 잭슨이 약간 드리블이 긴데요. 잭슨. 안 됐습니다. 아하. 어! 살려냈어요. 두경민 살텐데요. 안 쏘네요. 두경민. 뱅크샷 성공. 이제. 아, 저희 그 주교수 앞에서 그 지금 터너바도 나올 뻔 했거든요. 그렇죠. 저 같은 좀 어이없는 터너바 나올 뻔 했어요. 8점 차. 지금 조금 전에 우리원 공격 때 잭슨의 드리블이 상당히 좀 많았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동부에서는 딴 선수를 자꾸 잭슨 선수에게 1대1을 시키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 잭슨 선수가 1대1을 하게 되면 남은 선수도 그걸 유용하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그것도 시대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승현 나와서 스크린 걸어줬고요. 잭슨 외곽에 최진수 약간 왼쪽 아, 이승현이 공격이 맞다립니다. 골밑 골밑 바스켓 카운트까지 네. 얻고 있는 최진수. 그러니까 이 중요할 때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여기서 세컨 리바운드 다 뺏기고 골까지 허용하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수비하는 입장에서 힘들거든요. 따라가기가 지금은 김동욱의 어시스트가 상당히 네. 좋았습니다. 요즘 그 예. 오리온이 좋아진 것은 저런 패스를 상당히 잘해준다는 거예요. 추가자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10점 차. 백핸드 잘 잡았고요. 반대에서 움직여야 되겠죠? 아, 아 이게 왠지. 하지만 맥힌을 잡았고요. 돌면서 골밑. 김주성 성공합니다. 네. 지금은 맥키네스가 욕심 부리지 않고 김성을 받고요. 네. 김동욱이 경기를 잘 풀어주는데 현재까지는요. 문태종 최진수 길어요. 아하, 이번 또 이승현이 공격력만도 네. 중요할 때 두 개 해줍니다. 잭슨 안 들어갑니다. 네, 지금 박스로 잘했죠. 여기서 그 외곽 3점 하나 터지게 되면 분위기 바뀔 텐데요. 김주성! 안 터집니다. 아. 잭슨. 지금 골 밑에서 이승현 수비하던 두경민의 파울. 네. 두경민 세 번째 파울이고요. 자 지금 8점이기 때문에 6분 44초 시간 충분하단 말이죠. 끝까지 지금 동부가 외곽 슛이 안 터지네요. 1쿼터 두 개 빼고는요 3점이 없어요. 네. 잭슨 시간 봅니다. 잭슨 라인 밟고 던졌어요. 아하 맥키네스가 네. 살려냈습니다. 김정범 여기서는 외곽 한두 방이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데요. 잭슨의 파울. 잭슨 첫 번째 파울이고요. 자 지금 외곽에 오려도 외곽이 좀 안 터지는 상황.
거기서 지금 그 동풍의 기회는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오리온이 선수 교체하는데요. 잭슨 빼주고 헤인즈 투입하고요. 네. 그리고 가드 앞선을 이현민을 투입합니다. 조경민 들어갑니다. 외곽 참한다네요 동부. 일단 오리온도 외곽에서 세트가 됐을 때 득점을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리바운이 이제 관건이거든요. 이승현, 이승현의 석점. 결국 이승현 선수가 해결사 역할을 하네요. 이 3점은 의미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허웅. 아. 먼저 정보 점점 힘들어지는데요. 급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네. 오리온에서는 뭐 김동욱 선수가 일단 그 어시스트가 좋거든요. 김동욱 열렸어요. 바스켓 카운트. 자, 김동욱 선수가 지금 김주성 선수가 무릎이 안 좋다는 걸 알고 말이죠. 본인이 기다렸다 앞뒤로 들어가네요. 예. 김주성도 파울 4개 됐고요. 원정배 나선 타임. 지금 김주성 선수가 앞으로 뒤로는 갈 수 있는데 옆으로 따라가질 못해요. 네. 예. 이렇다면 저 시간이 5분 31초. 제가 보기에는 뭐 김주성 선수까지 빼고 좀 더 그 여기에만 안 뛰어온 선수, 한준 선수 있거든요. 좀 더 수비 쪽으로 올라붙이는 시간이 아닌가.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은 지금 좀 촉박하다는 없이가 있거든요. 분위기도 그렇고요. 팬, 여기서 팬. 근데 저 봤더라도 좁혔다가 다 쫓아나는데 다 좁히라고. 돌고, 풀어더라고. 너가 아까 마지막에 막 여기서 있으면 너 여기야. 빨리 쫓아가야지. 캐트해야 될 거 아니야. 알았어. 풀어더라, 팬, 알아, 팬. 벤즈가 다 나눠주니까 그냥 패를 하라, 패를. 자, 오펜스는, 야, 컷파스로 돌아가야지. 뭔 말인지 알아? 그래, 이거 하다 해보면 안 된단 말이야. 컷파스로 돌아 천천히 돌리면서 하라고.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커리로 한번 해서 외곽 한번 만들어줘봐. 커리로. 우리 패턴 커리. 커리야 커리. 자, 마지막 한 번 더. 왠지 모르게 김용만 감독의 작전 타임 할 때 어떤 음성 자체의 톤이라던가 좀 자신감이 조금 이제 내려간 듯한 느낌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뭐 동부가 내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5분 31초면 좀 더 빠른 선수로 해가서 풀코트 프레스를 해야지. 아니 함정 수비를 해가지고 거기서 발생되는 그 득점 이렇게 해준 게 그 시간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그 멤버 자체는 그대로 나오네요. 지금은 그 동부가 공격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말 그대로 지금 동부는 본인들이 10점 넣고 10점을 막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죠. 같이 넣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김동원 추가 들어가지 않았고요. 저 그래서 공격 루트를 한쪽, 맥키니스 쪽으로 한쪽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맥키니스가 너무 지금 멀리 나와 있습니다. 찰스가 안 나네요. 김주성 파울 얻었습니다. 문태종의 파울. 자, 김주성 선수가 투혼을 발휘해서 몸 상태도 안 좋은데 아직까지 뛰고 있는데 말이죠. 좀 더 그 동부 입장에서는 그 젊은 선수들이 좀 더 파이팅을 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지금 나름대로 오리온의 김동욱 같은 선수는 짧게 치고 돌아가면서 훨씬 그렇죠. 좋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수비를 유린할 수 있단 말이죠. 김주성, 잭슨의 모두 성공. 11점 차. 자, 그렇죠. 수비가 바짝바짝 올라가야 되겠죠. 수치상으로는 지금 아주 충분합니다. 네. 올라왔고요. 헤인즈 뒤쪽으로 이현민. 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오리온은 충분히 시간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고요. 페이지 주는 척하면서 본인 마무리 안 됐고 리바운드 김동호. 여기서 동부가 상대에게 공격 리바운드를 주게 되면은 게임 안 돼요. 이승윤 세기폰 아니었고요. 다시 한번 공격이 맞았고 있는 오리온 문태정이 마침표 안 됐습니다. 맥키네스. 아하, 이건 또 뭡니까? 그 맥키네스 선수가 의욕은좋지만 저거는 지금 그 3대2 속공 찬스에서 본인이 이렇게 치더라는 건 아니죠. 주고받아도 네. 충분한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턴오버로 동부가 앞서갈 수 있는 게 몇 번 있었고 따라갈 수 있는 게 몇 번 있었는데 그렇죠. 못 따라가고 앞서 더 도망가지 못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외곽 하나 터지면은 달아나는데요. 안 됐습니다. 오리온. 진짜 오리온도 두 번 공격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따라가줘야 되는 동부인데 맥키네스 잡을 때 헤인즈 파울. 지금 오리온도 공격력이 1, 2차전에 비해 가지고 많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죠. 66득점이거든요. 문제는 지금 동부가 공격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두 경기에서 오리온이 원동부 상대로 94점 넣었는데 지금 4쿼터 4분 12초 남았는데 66점. 네. 동부에서가 지금 경기를 못 푼다는 겁니다. 볼 줄 것이 없어요. 허웅 와서 잡았고요. 맥메스. 내가 지금도 또 실책 나올 뻔했어요. 맥메스죠. 골밑 성공. 네. 운동 능력은 정말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예. 지금 너무 손쉽게 오리온이 공격도 넘어오는데요. 그렇죠. 예. 프레스도 그냥 프레스가 있고 또 함정 실비 프레스가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그 프레스 요인이 있는데 아예 반칙이죠. 이렇게 되면 김유성 5반칙입니다. 문태정에게 또 자유투 두 개 주어지겠고요. 네, 서민수 선수를 투입하네요. 김유성 선수가 이번 시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경기 4쿼터 3분 33초 남겨놓고 오늘 15점 했습니다. 그리고 코트를 물러납니다. 자 지금 뭐 동부는 팀밭에 걸려있기 때문에 자유투가 주어지는데요. 더군다나 자유 네. 하는 선수는 적중력이 높은 슈터 문태종. 그러니까 오늘 재미난 것은요 현재까지 헤인즈와 잭슨에게는요 10점, 11점 두 선수에게 21점밖에 안 줬어요. 네. 그만큼 오히려 그 오리온이 오늘 팀 플레이를 잘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네요. 아, 저렇게 좁은 공간에 패스가 허웅 아 무리하네요. 맥키네스 단 한 번도 볼 못 잡아보고 공격 실패했고 원주동부 선수들에 비해서 이현민, 김동욱, 헤인즈, 문태종 다 노련합니다. 그렇죠. 노마크에서 던지잖아요. 이승현의 오늘 경기 거의 쐐기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맥키네스. 문태정의 파울. 뭐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은 당초 이것이 게임 5까지 가지 않겠나 뭐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역시 그 동부가 부상 선수 또 뭐 그게 김수성 선수의 부상이 그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력 차가 완전히 드러나는 오리온과 동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맥키네스죠. 두경미 따로 클러치 성공. 네. 두경미 12점째. 동부 끝까지 좀 가야 돼요. 12점 차. 근데 지금 팀 파울이라.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무리 네, 감독이 타이트하게 붙더라도 1대1로서는 사실 그 팀받침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더블팀 수비라든지 이렇게
두 사람이 한 선수를 에워싸는, 그래서 그 실수를 연발시키는 막 그런 수비가 좀 아쉬운 그 동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현민도 득점 가능. 오늘 오리온은 코트를 밟은 선수들 다 득점이에요. 오늘 네. 엔트리에서 전종규, 김도수, 한우빈만 빠지고 다 나와 있는데 다섯 명의 선수가 득점에 가담했습니다. 맥키네스 석점 안 들어가고요. 리바운드 헐령이 따냅니다. 오늘 경기는 여기까지 좋았네요. 이렇게 되면은 남은 시간 2분 남았는데 모비스의 상대가 오리온으로 결정이 되나요? 헤인즈 들어가지 않았고요. 동부 선수들 발이 좀 무거워 보여요. 맥키네스 네. 솔직히 이 두 팀의 경기 3대 0 예상했던 아무도 없죠. 전문가들 네.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사실 그 김수성 선수가 어느 정도 마지막 그 게임에서 정규리에서 뛰면서 좀 그 부상이 완쾌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기보다도 상당히 그 심각했던 부상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막 그런 게 원인이 됐고, 아 그다음에 역시 그 선수들은 이제 그 플레이오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조급한 플레이를 펼치는 그런 동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네요. 페인지 착실하게 자취 성공. 벤슨 올해는 이제 동부에서 뛰었어요. 네. 뭐 국내에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빅맨인데 과연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이것도 또 지켜봐야 되겠고요. 아 오늘 경기 정말 잘하고 이승현 네. 이제 벤치로 물러납니다. 이게 뭐 결과는 이겠습니다만은 김승현 선수가 1쿼터의 활약. 이승현 선수. 네, 이승현 선수요. 막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었거든요. 오늘 양 팀 합쳐서 최다 득점이에요. 현재까지 20점. 펜지가 시간 보면서 서민수 상대로 아주 자신감을 펼치는데 껄니! 야 이게 지금 여러분 저희 중계에서 딱 보는데 헤인즈가요 장지석과 뭔가 얘기를 나눴어요. 그렇죠. 그리고 들어갔었는데 장재석을 봤던 어시스트였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장재석 선수가 그 탑으로 올라오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사인을 줘서 네. 내가 줄 테니까 네가 넣어라 이제 그런 그 시그널을 보낸 그러니까 거죠. 원래는 장재석이 지금 헤인즈 볼 잡았을 때 스크린 걸어주러 가려고 그랬더니 헤인즈가 네. 오지 마라 그랬거든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헤인즈가 1대1로 해결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그 좋은 패스를 하나 해주네요. 이게 헤인즈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오리온의 아니 부지 오리온의 분위기예요. 예. 네, 그렇죠. 방어자 두 팀이 모두 성공. 남자 1분 6초. 뒤에서 뺏겼고요. 앞쪽으로. 하지만 네. 지금 한호민의 파울. 뭐 지금 한호민 선수 벤치에 앉은 선수들은 좀 다 나오는데 말이죠. 스피드런 표정의 김영만 감독. 지난해 챔피언 결정까지 올라갔지만 아쉽게도 모비스에게 내리 4번 패하면서 준우승을 차지를 했었고 올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동부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좀 정리를 살짝 해드리면 부상 선수 때문에 오늘 올해 악재가 많이 있었죠. 그렇죠. 아 그 초반서부터 굉장히 이런 영향도 있을 거예요. 부상 선수 때문에 6라운드에서는 어느 정도 육각을 확정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배치 분발을 많이 기용하는 그런 것들이 플레이오프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올해 윤혜영 선수 부상당하면서 잠깐 뛰었지만 일단 중도에 시즌 아웃됐죠. 네. 김주성 선수 부상이었다가 돌아왔는데 또 그러면서 김주성 선수가 돌아와서 팀플레이 잘해줬다가 그럼 다시 또 무릎 부상당하면서 팀 안 좋았었죠. 자 결국은 오늘도 오리온에게 80점대 그 점수를 주는 네. 거의 그러네요.
가요 가요. 아 이형 던지네요. 잭슨 시간 봅니다. 무리하지 않네요. 지금은 네, 시간이 된 이후에 던졌기 때문에 노카운트. 자 이렇게 되면 우련이 4강에 진출을 하면서 상대는 정규리그 2위 팀인 바로 울산 모비스입니다. 모비스죠. 네. 아, 또 모비스가 또 그 뭐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일단 그 아마 모비스와 오리온 대접전인을 예고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모비스에는 또 해결사가 있지 않습니까? 양동근, 함지훈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뭐 신장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경기, 좋은 매치가 될 수 있는 그런 4강전이 되지 않을까는 예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되면 앞선에서 양동근과 잭슨의 어떤 그 쇼타임을 또 볼 수가 있겠고 네. 골밑이라든가 매치업상으로도 재미난 경기 4강 대진이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련이 적재에서도 원주 동부를 물리치면서 3연승으로 본인이 원하던 예상대로 선수들의 예상대로 코칭 스텝의 예상대로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결국은 오리온이 선수 구성이 탄탄하고 아, 그다음에 벤치 멤버와 베스트 간의 실력 차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아, 상대 강점을 나타낼 거라는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원주 동부에게 완승을 거둘지는 참 미지수였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정규리그와 달리 플레이오프에서 선수들이 단합된 모습, 거기에 이제 개인 플레이보다 팀 플레이가 잘 살아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인 뭐 오리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양 오리온의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 4강 진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원동부도